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블랙 먼데이를 시작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오늘 물론 당연히 좀 다행히도 좀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좀 계속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뉴욕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에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줬던 재료는 역시 NK 트레이드 청산 요 이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라든가 AI 위기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는 NK 트레이드 이 청산 문제 때문에 특히 뉴욕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 대만 사실은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의 낙폭,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오르더라도 변동폭이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요. 이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또 그제 또 BOJ 부총재가 또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NK 트레이드 이슈, 이게 사실은 늘상 있는 이슈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왜 이렇게 준 거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세계의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네. 굉장히 그 어떤 리스크가 덮쳐올 때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실은 내러티브 서사죠. 엔캐리 위기 트레이드 때마다. 청산은. 그래, 실제로 또 있어 오기도 네. 했습니다. 가령 1997년부터 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도 그 안에 있었죠. 2000년에 그 닷컴버블 폭락, 그쵸.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5년에 또 스위스 프랑이 아, 유로에서 네. 그 패그를 갖다가 느닷없이 철폐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 어떤 위기가 있느냐, 과거처럼 어떤 지금, 특별한,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이, 상황에서 네, 어떤 맞아요. 특별한 그런 게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어떤 청산 문제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건 사실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역사적으로 벌어져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5.5고, 일본이 그렇죠. 이번에 올려도 0.25니까, 예, 사실 엄청나게 많이 0.25니까,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가파르게 금리를 사실은 올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런 금리차가 이제 어쨌든 좁혀질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 기제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움직임이 약간 좀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거지랑 세계랑.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올려야 되는 시작하는가.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이 금리차가 좀 좁아질 거라는 우려들. 금리차가 좁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금리차의 어떤 유인 때문에 사실은 NK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금리차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NK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사실은 있어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NK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문제가 이렇게 공로가 되고 시장을 갖다 혼란에 몰아넣은 거는 사실은 외환시장, 환상위부터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기존의 그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엔매도, 달러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걸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엔이 굉장히 이제 그 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약세가 되기 시작하면 161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엔달러 환율이. 됐어요. 예. 그게 사실은 얼마 안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차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롱 포지션을 잡았던 걸 갖다가 일부 헤지펀드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포지션을 갖다가 일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걸었던 걸 아니, 이제 엔화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걸었던 걸 같은 걸었던 거를 거를 엔화 강세가 유지가 되니까 되니까 이제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기 정리를 시작을 하는 한 거다. 거죠. 그럼 뒤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근데 얘네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느닷없이 낙폭이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 그 환시장에 이제 전문가들은 대충 그렇게 얘기해요. 150원대에서 롱 포지션을, 달러 롱 포지션을 잡았던 포지션들이 사실은 150원대에 스톱 주문을 걸고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는 그 얘기죠. 스톱권을 걸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릴 때는 자동으로 스톱이 아, 자동이 걸려서 자동 매매가 매매, 되게끔. 아,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그렇죠. 형태 되는 거구나. 근데 위에서 이제 161엔대에서
그 엔매도를 갖다 걸었던 것들이 청산되기 시작을 하니까 150엔대를 터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팔렸겠네요. 예, 터치하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그럼 예. 예를 들어 1987년도 그때 10월 19일이었나요? 블랙먼데이 때 그때도 그게 원인이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슷한 상황일 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톱줌을 갖다가 걸지 않고서 주문을 그 포지션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 했지군요. 네, 그런 이제 어떤 포지션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N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거고요. 당연히 N 강세가 나타나니까 그동안에 그 미국 기술주들에도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N 강세가 이거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니까 N 강세가 되면은 사실은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주식들을 팔고 있는 일부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 글로벌 시장의 어떤 급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앞단에 네네. 외환시장에서 그렇죠. 헤지펀드들의 일단 그 포지션 정리가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프로그램 매도스럽게 되면서 여처럼 되면서 그렇죠. 엔화 청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이게 지금 CFTC 예. 그 미 상품 선물 거래 그 소에서 하는 그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N 매도 포지션 순매도 포지션이 7월 초만 해도 거의 한 18만 계약 정도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7월 중순 무렵에는 한 7만 정도까지 벌써 줄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리를 7월 초부터 18만 계약들이 7만 계약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환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N 매도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N 매수세로 그러니까 달러 매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N 매도에 대한 어떤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청산이 시작 이미 네, 됐던 청산이 거다. 이미 시작이 됐던 거고 그게 8월 초에 금융시장을 갑타했을 때는 곧 벌써 한 3만 2천 계약까지 그 언와인드가 N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미 어떻게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이제 그 여파가 금융시장 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오면서 그게 더 눈에 확 띄게 이제 그렇죠? 표현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받은 그 거군요. 7월 11일부터가 사실은 N 강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161엔에서 7월 11일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그 엔달러 환율이 내리기 시작했죠. 다시 말해서 네. N 강세가 시작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FX 시장에서 환시장에서 사실은 N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줄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미 그런 조짐들이 외환시장부터 먼저 있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예전에 그 굉장히 좀 큰 위기 때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때만큼의 경제 위기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할 만큼 상황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에이, 저는 그러면 뭐 전혀 결국은 않습니다. 이번 NK 트레이드 청산 이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이를테면 월요일 같은 블랙 먼데이가 이후에도 뭐 한두 번 더 나와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환시장에서 N 매도 포지션 자체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예.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가장 최근에 자료가 한 3만 계약 정도 남아 있는 거 아직도 매도 포지션이 있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JP모건 체이스도 글로벌 트레이드의 4분의 3이 이번 사태로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며칠 전에 블룸버그에서 나왔죠. 그럼 남은 게 어쨌든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이 되려고 한다면 설사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급격히 청산이 되려고 한다면 한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꽉 좁아져 있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일부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확확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빅스텝을 세 번 하지 않겠냐는 논리가 다 나왔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고용 시장에 뭐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업률이 4.3%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이게 사실은 역사적 저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낮은 거예요. 이 몇 년 전에 예. 최근 몇 년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리고 GDP 성장 굉장히 좋잖아요. 예. 반면
일본 경제는 벌써 4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봤듯이 N강세가 진행이 되면은 일본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일본 금융시장의 폭락은 예견된 수순이에요. 그다음에 수십 년 초저금리에 길들여진 일본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어떤 충격에 과연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급격한 청산, 그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네. 청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모두가 일본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새로운 기회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일본은 금리가 아직도 낮은 거잖아요. 기껏해 0.25%인데. 따라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 그 어떤 뭐 어떤 공포감을 주는 어떤 그 내러티브들, 어떤 서사들에 너무 이렇게 함몰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BOJ가 그렇게 불과 7월 30일 날 금리 인상하고 추가 인상하겠다고 우에다 총재 얘기한 다음에 우치다 부총재가 바로 일주일 만에 스탠스를 확 바꾼 거가 중앙은행이라는 데서 볼 때는 이례적인 행보이긴 한데 그 정도로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금융시장 불안한 것도 그렇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따른 일본 경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강한 기조를 비쳤는데 며칠도 안 돼서 부총재가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이 엔화 강세, 엔 강세를 갖다가 유도한 배경 자체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금리 인상에 그렇죠. 나선 그렇죠. 이유는 사실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실은 일본의 실질 이금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든 플러스 돌려서 일본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네, 한 절반 상태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높여야지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N강세를 사실은 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간과한 게 뭐냐면은 일본 경제는 수십 년을 초저금리에 일단은 길들여진 경제를 얘기입니다. 그게 관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엔화 강세가 되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엔 약세로. 그렇죠. 근데 이게 엔 강세로 확 돌아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특히 얘기입니다. 수출주들.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올해 성장하고 있는 엔화가 설사 강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성장하고 있는 엔화 강세의 폭이 140에서 145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엔 강세가 2 이상으로 떨어져서 엔 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다시 말해서 엔 강세가 돼서 가령 뭐 130엔, 120엔 정도 되는 거는 일본 기업으로서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현재.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일본 은행은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ETF에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의 공적 연금이 갖고 있는 그 ETF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하고 ETF를 안 사?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그 이렇게 사줘서 버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N광세가 나타났을 때 N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바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블러핑에 가깝다. 자신들은 하고 싶어도 그 수십 년 길들여진 체제를 갖다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섣불리 시도한다는 거는 뭐 서불지고 뭐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특히 4월 말이었나요? 그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너네 외환시장 개입하려면 우리하고 사전 협의해야 돼?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암소리도 못하고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계속 엔저, 슈퍼 엔저 얘기까지 나올 정도 160엔 넘을 정도까지 엔저 현상이 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죠. 가령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 미 국채 시장이라든지 미 금융시장 특히 기술주에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1월 또 대선인데 지금 상황에서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청산이 진짜 본격화돼가지고 국채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시장 기술주 같은 것들이 폭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달가올리는 사실은 없겠죠. 특히 대선이라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예민한 시기니까 그런 쪽에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압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엔저 자체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금리 오를 때 일본이 금리를 그냥 초저금리에 묶어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어느 정도 양해하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일본이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이런 통화 정책도 순수하게 일본 입장만 생각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염려하는 거는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와 관련돼서 염려하는 거는 그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이제 상황이 되고 있으니 네네. 결국은 금리 격차가 줄어들 거다. 그럼 네. 또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다. 네. 이제 이 이제 이를테면 상상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죠? 일단 미국이 빅컷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이상. 네, 0.5% 뭐 두 번을 하고 심지어는 뭐 세 번까지 한다는 그런 전망들이 사실은 있는데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그럴 명분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금리를 그 정도, 급격하게 내릴 네. 만큼 미국 경제가 나쁜 상황이 미국 아니다. 미국 경제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 사실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 건 이걸 갖다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침체냐라는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침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50% 50bp씩 내려? 빅컷을 해? 그러면 일반인들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어? 진짜 미국 경제 정말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공포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50bp씩 내려버리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확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캐리 그렇죠. 트레이드의 청산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청산 자체가 더 힘을 받아서 확확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경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침체 국면으로 돌입한다면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빅컷을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오늘 뭐 네. 어제죠? 어제 나왔던 그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그것도 사실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또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이 네네네. 조금 줄어들면서 오늘 미국 시장 크게 또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변동은 하는데 확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거다. 아,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네. 할 거는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네. 현재 상황에서 뭐 빅컷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빅컷을 갖다가 두 번 정도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 빅테크들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수 하락폭이 컸던 거고요. 대만도 좀 깜짝 놀랐는데 가권 지수가 8%나 월요일 날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네 나라, 그다음에 이 기술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 이쪽에 이제 이 엔캐리트레 청산 관련된 이슈 때 낙폭이 유난히 컸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결국은 그쪽에 엔캐리트레 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그쪽은 자금들이 물론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그 미국의 그 M7 주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고평가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산이겠죠. 거기에 그거에 대한 해석 차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엔캐리 청산이 뭐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조정 받을 때가 돼서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그 공급망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네. 사실은 미국의 그 반도체랑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짧게 마지막 질문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겁나게 많이 사셨거든요. 지금 저가 매수를 하신 거죠. 올라갈 거라고 보시고 미국도 보면은 이런 빅테크주들을 저가 매수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가 새벽에 보면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저가 매수가 좀 적절한 거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은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이트 사이클 후반부에 역사적으로 조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조정 같은 경우는 침체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이번은 침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기술주의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뭐, 과거 PER 평균 자체를 보게 되면 한 17배인데, 그게 한 30배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선행 PER 자체가. 그러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그 하반기에 어떤 시장을 주도할 건 역시 기술주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다시 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든지 이런 것도 반응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안 되면 가장 좋은 전략은 조정이 좀 있을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저는 그게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했던 거에 대한 부분은 평론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는 변동성이 큰 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죠.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장 때마다 무리가 이어지겠죠. 조금씩 담아내는 방식.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NK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 다 해소가 됐는지 저도 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윤석철 평론가님과 함께 NK트레이드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 그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